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예쁜데 잘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넣어요. 그냥 넣어요. 상상으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약간 살짝 노란 유채꽃 보이세요? 그것도 조금 더 강조해서 네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은 이런 구조로 갑니다. 예, 이렇게 소실점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여기로 사라지는 어반 스케치는 2007년에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 미술 운동의 하나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와 여행지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는 그림인데요. 어반 스케치는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그림보다는 좀 빨리 그립니다. 예, 우리가 현장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야자수 그늘 안에서 뭔가 이렇게 멋지게 내가 바람 소리, 갈매기 소리 들으면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나를 상상하실 것 같은데요. 바다는 그늘이 없어요. 특히 제주는 그늘이 없어요. 땡볕 아래 아니면 바람 속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사실 제가 애기 키우고 하다 보면 제 자신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 와서 자연도 오롯이 느끼고 풍경도 오롯이 느끼고 그 속에서 저도 발견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풍경은 뭔지 계절이 뭔지 이런 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15년 2월에 제주를 내려왔는데 남편하고 둘이 저는 육지에 살 때까지는 정말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우스갯소리로 화장실도 나는 차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별로 좋아하지 않던 여자가 올레길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리인지 모르고 무작정 나섰다가 그대로 425km를 걷게 된 거예요. 약 한 두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지금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 너무나 다른 색채. 그 스케치북에 가운데 줄 긋고 파란 물감으로 하늘과 바다를 그린 것이 어반 스케치의 첫 시작이었는데 그거 해놓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혼자서 혼자 막 팔딱팔딱 뛰고 박수치면서 그때부터 매일 가까이서 그렸어요.
어반 스케치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그림의 장르로 접근하시면은 어려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림일기 그리셨죠? 오늘 바다를 갔다 왔다. 바다를 그려요. 그러면 바다를 그리면서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그럼 그 바다 위에 커피잔을 같이 그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아는 척을 했다. 그럼 사람도 그냥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반 스케치는 뭐 복잡하게 소실점이니 뭐 투시니 원근감이니 명도니 이런 어떤 그림의 그 용어와 전혀 상관없이 한 화면 속에 오늘 나의 시간과 공간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멋진 어반 스케치는 빠르고 간지나게. 네, 그래서 뭐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벚꽃철에 벚꽃잎을 내 스케치북에다 붙이세요. 뭐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줬고요. 뭔가 그 모래를 내 스케치북에 던질 수는 없지만 내가 붓을 튀겨서 모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일기처럼. 지금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써도 좋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도 써도 좋고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새가 울고 있는지 바람소리가 들리는지 그런 느낌들을 거기 그 그림 속에 같이 적습니다. 우선 이 스케치북, 파우치, 올감, 그리고 물통. 자연의 변화나 계절의 변화, 솔직히 아침과 저녁의 그 뚜렷한 차이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다가 제주에 살면서 여행과 특히 그림, 어반 스케치를 하면서 그 변화를 제가 뚜렷하게 느낀 거예요. 9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달려오는 이유가 정말 9년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모르겠어요. 난 지금 어제 제가 벚꽃을 그렸는데 조금 있다가는 이제 바로 눈 설경을 그리고 있을 정도로 계절을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계속 그리다 보면 한 해가 훌쩍훌쩍 지나면서 어느새 세월 눈뜨고 봤더니 5년이나 살았어. 나 벌써 6년이나 제주에 살았어? 하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세월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게 어반 스케치에 제가 빠져들 수 있었던 굉장히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반 스케치란 삶의 기록이다.
자자. 보고. 여기도 저희가 했던 데인데 곳곳에 저희가 했던 1월 21일 목요일 날씨 맑았다가 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하루는 저녁 5시 조금 일찍 마무리된다 목수들의 하루는 7-5 모두가 잠든 이른 아침 하나같이 피곤한 표정의 동생들을 모두 만나고 나면 이제야 정식적인 출근이 시작된다 우리가 일 시작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이유는 모닝커피와 함께하는 작전 회의 때문이다 슬라이딩도 쪽 됐으니까 나 이제 여기 닫혔어 그죠? 일단은 전기가 오후에 올 거야 오늘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일이 진행될지 팀원들과 목표를 설정한다 역시 커피는 믹스커피가 최고다 10살 때부터 알고 지낸 동생들이라 우린 일할 때도 호흡이 잘 맞는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가 항상 밝은 것 같다. 특히 요즘엔 동생들 실력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기특하다. 골치 잡는 게 사람들은 이 많은 공부가 다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다 필요하다. 이게 우리 팀의 밥줄이니까. 점심은 조금 일찍 먹는다. 왜냐면 식당에서 기다리는 시간조차 아깝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식사는 비도 오고 배달 음식으로 체력을 아꼈다. 중국 음식을 이렇게나 자주 먹다 보니 나중에는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 기분이다. 여기 똑같은데? 제가 더 나은 것 같아. 많아? 목수에게 방진 마스크는 생명줄과 같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다 보니 자국도 생기고 흉터도 남는다. 이게 목수의 훈장이 아닐까? 집에 가도 씻고 나와도 다음날 일어나도 안 없어져. 나이 모르겠다. 산성이 좀 좋은데 얼굴에. 아 준영이는 일단 마스크 위 안경이 되게 성인같이 생겨가지고 불안감 끼고 나온 줄 알았어. 앞이 안 요즘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 여기. 시계를 너무 잘 봐. 오늘 3시 무조건 끝나. 그날 무조건 야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 디테일을 또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있지. 욕심 나는 거. 욕심을 내지. 좀만 손 한 번 더 가면 그만큼. 나만의 공간에. 근데 니네 화장실에 너무 많이 간다. 자주 가. 뭐야, 방해하다. 뭐야? 좋은 거 제일 많아.
가자. Help me. It's like a close kingdom. Sometimes I feel. 내가 작업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마감한 현장을 방문할 때예요. 작업자 입장이 아닌 고객 입장의 시선으로 공간을 느껴보는 순간이라 제일 기대되는 순간이다. 고민한 만큼 감성적인 공간이 만들어진 걸 보면 짜릿하다. 모든 게 나의 피와 땀이다. 여보, 돈 아꼈어. 일이 끝나면 따뜻한 집밥 생각이 간절하지만 오늘은 목수 김진수가 뮤지션 김진수가 되는 날이다. 나는 뮤지션이기도 하다. 2014년 결성한 인디밴드 형제공업사의 리더이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인디밴드 형제공업사 합주날. 매주 목요일 1시간의 연습시간. 낮에는 각자 생업을 하고 밤이면 모여 재즈를 연주하는 아저씨들. 다들 카메라를 의식해서 멋있는 척하는 게 너무 웃기다. 그럴 거면 정장이라도 입고 오지. 손가락이 안 들어가네. 일한 다음에 이제 아예 쉬면 모르는데 잠깐 쉬면은 밴드 팀이 더 이게 제목이 지하철이니까 되게 일정한 리듬을 저렇게 또 같이 오늘 내가 만든 신곡을 처음 공개했다. 한 옥타브를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 아무튼 한 번 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목재를 만지던 손으로 피아노를 치며 만든 내 노래. 평소에 목수 손이 왜 이렇게 곱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피아노 오래오래 치라고 굳은 살이 잘 안 생기나 보다. 언젠가 작은 무대에서라도 연주할 시간이 오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면 오늘도 내 곁에는 음악이 있었다. 공구 소리와 먼지가 뒤엉키는 현장에서 음악은 멈추지 않는다. 역시 현장에서는 음악이지. 뚝딱뚝딱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일과 밴드의 노래를 만드는 일, 닮은 구석이 많다. 모두 창의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니까 그래서 음악하는 목수로 사는 오늘이 즐겁다. 합주를 끝내고 이제야 집으로 돌아간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늦게 들어가는 날은 눈치가 보이니 손에 뭐라도 들고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살아남는 법. 그럼 퇴근하겠습니다. 김율방구 기다려 아빠가 간다. 피아노 치는 감성 목수 김진수의 일기 끝.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좋은 음악 장르를 뽑자면은 아마 트로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트로트의 부흥기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통통하고 예쁜 송가인양을 비롯해서 임영웅, 영탁, 정동원, 장민호 뭐 이런 좋은 가수들이 많이 나온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에 앞서서 1980년대입니다. 트로트가 침체기를 좀 겪을 때 트로트를 부흥시킨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1980년대 트로트계의 신데렐라 할 수 있는 주현미 씨입니다. 주현미 씨. 자, 그래서 오늘 주현미 씨의 노래 데뷔곡입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1985년에 나온 곡 감상해 보실까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피에 젖어 슬픔에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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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가 봐 영동교를 헤매도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아픔에 젖어 하염없이 헤매이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말자 하면서도 생각하는 건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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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가 봐 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1985년에 나온 데뷔곡인데 아주 잘 부르지 않습니까? 주현미 씨는 원래 가수 전에 제2대학교 그 약학과를 나왔어요. 약사입니다. 약사. 가수 되기 전에 서울 그 퇴계로에서 그 약국을 좀 경영했다고 해요. 그런데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이 약국이 되겠습니까? 1981년 제2회 MBC 강변 가요제에서 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음악그룹 인삼뿌리2라는 게 있었답니다. 여기에서 나왔는데 그 전에 CD를 제작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오래전에 아마 노래로서 자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트곡이 굉장히 많아요. 신사동, 비 내린 영동교 외에 정말 좋았네, 러브레터, 짝사랑, 또 만났네 뭐 이런 게 많으세요. 그중에서 특히 정말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트로트는 젊은 세대들은 뭐 이 해당이 없고 어른들이나 부르는 노래 이런 정도를 취급했는데 주현미 씨가 부름을 해서 젊은 사람한테 인기가 있어가지고 심수봉 이후에 우리 허덕이던 가요계의 어떤 단비 같은 그런 존재였다. 네, 여러분께서는 왕호 전축국전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곡, 신청곡을 해주시는데요. 배호 씨의 누가 울어? 감사하시겠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비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하염없이 흘러내린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상처인가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은 기약조차 없는데 애가 타도록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어떻습니까? 태호 씨 나이가 25살 때입니다. 25세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태호 씨가 1942년에 태어나서 197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고작 한 10년 동안 가요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히트곡을 냈습니다. 맨 처음에는 63년에 나온 곡이 스탠다드 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래를 불렀는데 굿바이라는 그런 곡이었어요. 히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럼 치면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1967년에 본격적인 돌아가는 삼각지 아주 유명한 건데 지금 뭐 60 이후에 중장년들은 이 노래 모르는 분은 대한민국의 사나이가 아닐 정도로 그만큼 유명했던 곡입니다. 삼각지로 오타리에 뭐 거전비가 내 뭐 이런 게 이런 곡인데 그 다음에 이게 히트한 후에 누가 울어 안개 낀 장충하고 공원 당신 이런 곡들을 연속으로 히트를 시켰습니다. 이런 노래를 어떻게 저런 젊은이가 소화를 할까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실제 이번에 목소리는 그렇거든요. 특히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으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 마무리 질문으로 배호의 누가 울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곡입니까? 국민도 울어.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 정말 애절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본인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신장염 그게 신장염 지금 뭐 의사분들이 하면 그건 뭐 금세 고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 고칠 수가 없었다 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상처인가 나라라 새비라 불리나
저는 동료를 만들고 있는 이종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37년째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초등학교 교사 임성무입니다. 오, 그런데 어린이날이 100주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우리 둘 다 이제 어린이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다 어린이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애를 낳았거나 길거나 아니면 어린이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처럼 어린이들이 없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날인데 그 어린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고 어린이 날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만든 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고 1922년 2년 때 이제 천도교 차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 이듬해 이제 1923년에 그 이제 천도교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불교 뭐 어린이 소년 운동하는 사람들 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린이날을 이제 다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제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어린이날이 1922년이냐, 1923년이냐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1922년에 이제 첫 번째 어린이날이 있었고 그 어린이날이 이제 한 지가 원래 22년이니까 이제 딱 100번째 어린이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1919년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천도교 소년회라고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천도교라고 하는 그 안에 어린이들을 얼마나 존대하는지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게 동학사상. 예, 그렇죠. 근데 어린이다, 어린 사람을 높임말로 이로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라고 하는 말만큼 어린 사람을 존대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1921년에 이제 색동회라고 하는 모임을 이제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만들면서 그것을 창단하면서 그날 어린이 선언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1922년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보면 어린이날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한 만세운동을 한 그때부터도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그 회고하신 분의 글을 저도 이제 책에서 읽었는데 그러셨더라고요. 이제 1919년 이제 3.1 만세운동하고 실패하고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일제의 감시가 굉장히 이제 심해지니까 이 감시를 어떻게 피할까 하면서 이제 이 소년회, 뭐 소년을 연구한다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면 일본이 이제 감시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피할 맛도 있었고 목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이 독립을 이루어내야 될 그렇죠. 주역들이니까 이 어린이들을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민족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예. 속셈으로 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이렇게 선언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늙은이와 젊은이는 이제 가망이 없다. 오로지 어린이들에게만 희망이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자 이렇게 해서 가짜 모임을 만들려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날이 정해지기 전에는 뭐라고 어린이들을 불렀어요? 선언문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있거든요. 딸년, 아들놈.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 부를 때 내 아들놈. 뭐 내 딸년 너무 거친데 이렇게 부르지 마라 이제는 어린이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만 70년대까지만 해도 보통 이렇게 자기 아이를 결혼시킬 때 보통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할 그렇죠. 때 제 딸년이 이번에 결혼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들놈이 결혼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선언문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제가 직접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이야,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읽으면 우린 막 부끄러워져가지고. 예. 어린이의 동심을 담아서. 선언문 사실 무서워요. 오! 함부로 읽으면 안 돼. 하나,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주십시오. 둘,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얘기하여 주십시오. 3.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4.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5.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6.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7. 장가나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게 해마다 읽잖아요. 이때 되면 읽을 때마다 찔리는 게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십시오. 근데 제가 아직도 경어를 잘 못 쓰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7번째 시집 장가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아마 풍습이 있었잖아요. 일찍 결혼시키는 거. 근데 그때는 16 이렇게 되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자기 삶을 살고 자기가 선택해서 혼인하게 해야 된다. 아마 그거였던 것 같네요. 요즘은 너무 너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생각은 한답니다. 우리 찔리시는군요. 강정환 선생님도 19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보니까 별로더라 이거. 사실 조금 전에 들으면서 점점 몸이 쪼그라들었거든요. 네. 미안하고 선언문이 그 당시에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어린이들을 어린이답게 존대해 주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도 이제 그 어린 날만 되면 이 생각을 하고요. 어린 날 끝나고 나면 금세 언제 그런 선언문 읽었느냐. 어버이날인데. 바로 어버이날이 다가오잖아. 나 이거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 스승의 날이 또. 그러니까 스승의 날 이거 뒤에 배치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 어버이날하고 스승의 날은 저 뒤로 12월 달이나 11월 달쯤 배치하고 5월에는 그냥 어린이 날만 있어야 돼 사실은. 안 그러면 우리 금방 아이들이 이런 거죠. 5월 5일 날 넘어 오늘 너희들의 날이야. 그러고 얘들아 내일은 어버이날이야. 그 다음 날은 스승의 날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오늘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그러니까 저는 37년째 죄를 짓고 있고요. 아마 이거 이 혹시 이게 방송에 나가면요. 제자들 난리 날 거예요. 선생님 또 새빨간 거짓말 한다. 입에 침도 안 마르고 또 저런 말 한다. 이렇게 정말 이건 확실합니다. 스승의 날을 12월로 네. 가는 거기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제 해마다 어린이 서름을 읽고 반성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요 정도로 약간 괜찮은 착한 어른처럼 보이는 뿐이에요. 그렇다면 100주년이니까 어른을 대표해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100번째 맞는 우리가 어린이 날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하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린이날 하루는 더 행복해지면 좋겠고요. 그다음 부모들도 이 어린이날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해방시켰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좀 다짐을 해서 어린이날이 1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어린이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365일까지는 아니어도 65일 정도는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다짐을 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여러분 축하합니다. 어린이들의 부모님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날 얼마나 기다렸어요.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갈 수 있고 기다려지는 어린이날 아니에요. 괜히 또 며칠 뒤면 어버이날이야 스승의 날이야 뭐 여러 가지 그 고민하지 마세요. 오로지 어린이날만 기쁘고 즐겁게 예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린이날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축하해요.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았던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해서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365일 중에 정말 하루라도 정말로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켜놓고 새들만 푸른 하늘을 나는데 어린이들은 더 슬프다. 이거 좀 우습잖아요.
모습이 보여서 제가 들어와 봤어요. 들어와도 되나 안 되나 약간 고민했는데 첫 느낌은요. 아 정말 파란 하늘 또 앞에는 양산 천이 흐르고 있고 푸름과 또 도시적인 느낌의 이 스테인리스 스틸의 이 조각품이 묘하게 정말 잘 조화가 됐다. 작품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좀 어려운가요? 그냥 정육면체의 선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있네? 요 정도?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형태의 단순한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는지에 대해서 네, 알려드릴게요. 역시 작품은 좀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순환되는 이 공기 순환이 가능한 이 큰 작품이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준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요.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서 차갑지만 또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작품이 좀 마음에 듭니다. 한 바퀴를 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마음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작품을 좀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미니멀 아트의 느낌이 좀 났어요. 미니멀 아트는 어떤 개성을 전부 다 제거한 후에 비개성적인 그리고 최소한의 그런 표현들만 되어 있는 작품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를 표현한다 할 때 팔다리 다 자르고 그냥 동그란 어떤 작품을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본질이야. 그게 작품이에요. 이게 미니멀 아트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요. 먼저 일단 가서 작품의 형태, 그리고 색, 그 작품에서 보이는 것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먼저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바퀴를 이렇게 다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품의 앞, 뒤, 위, 아래가 따로 없어요. 작품들이 바닥에 놓여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거는 그 작품 자체의 어떤 본질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가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작품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미니멀 아트는 어려워져요.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시지 말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더 쉽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쉽겠죠. 네. 미니멀 아트라는 용어를 쓴 거는 사실 1960년대지만 앞으로 가보면 절대주의라는 말레비치가 한 회화 작품이 하나 있어요. 흰 바탕 위에 검은 딱 사각형. 정말 말 그대로 제목 제명 그대로예요. 그 작품을 처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게 회화야? 어떻게 이게 예술 작품이야? 마치 디샹의 변기 하나를 딱 가져다가 이거 작품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받은 충격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회화 작품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떤 충격을 줬어요. 미니멀 아트라고 명명을 한 거는 프랭크 스텔라 엄밀히 따지면 아내였죠. 그 평론가였던 바바라 로즈가 그의 작품을 보고 사실 개성이 없고 너무 중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평론을 했던 그 글의 제목도 그냥 ABC로만 적었어요. 특별한 의미 없이. 그래서 미니멀 아트를 ABC 아트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현대에 미니멀리즘의 어떤 인테리어 있죠. 그거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니멀하게 왜 인테리어를 하세요? 주위를 돌아보면 아마 사물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물들에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저 물건은 누군가가 사줬고 저 물건은 내가 어디에 가서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또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다 걷어내요. 깨끗하게. 자, 그런 공간에서 내가 있다. 그곳에 있다. 아무 생각 없겠죠. 편히 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토리가 없거든요. 미니멀 아트 또한
작품의 매력을 느낀다는 거는 미니멀 인테리어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오는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일 거라고 봐요. 고개 끄덕여 주셨어. 네. 마크로스코 작품의 생면초상을 보면 다른 형태가 없어요. 말 그대로 면에 색깔밖에 없거든요. 감상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울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했니?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작품 자체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본질이 나와 만난 거예요. 현대에서 계속해서 표현되는 단순화된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한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감상해보면 어떨까? 여기 작업실도 있는 거 보니까 작가님이 있을 것 같은데 실내를 무릅쓰고 한번 노크를 한번 해볼게요. 계세요. 네. 저도 마스크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 네. 오신? 네. 제가요. 이 어색한. 감상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제 보였던 것들이 선으로 돼 이렇게 곡선으로도 표현되어 있는 직육면체였는데 이렇게 모티브를 가지고 작업을 계속 이어가신 데 대한 뭐 처음 시작이 궁금한데요. 직선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곡선이 훨씬 감성적이고 제가 어렸을 때 자가 없었어. 네. 그냥 공책에다가 선을 네. 끊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한 작품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작품을 보면서 도시적인 느낌도 나면서 이게 따뜻함도 좀 느껴졌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선에서 뽑아낸 그 인간적인 미 그것만을 가지고 제가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는 미니멀리즘의 바탕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작품에서 미니멀리즘의 이 진술을 얘기를 하자고라면 선과 공간입니다. 선이 가지고 있는 포용하고 있는 그 공간 그것과 선의 이 조합인데 뭐 사실은 간단하죠. 간단한 것을 단순화시키면서도 그 속에서 다양한 어떤 무엇을 보이게 하는 조각공원을 찾는 관람자들에게 지금 보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혹시 그렇게 말을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이것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고 어떤 다른 형상을 자꾸 대입을 하려고 하면 네. 굉장히 어려워지죠. 맞아요. 단순히 그냥 작품만 네. 보이는 대로 보고 또 그것을 제대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 있으면 또 와서 또 보고 그렇다면은 작품은 거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동감입니다. 네. 오늘 작품을 보고 집에 가서 당장 물건을 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만큼이나 좀 이제 나의 정말 본질만 남겨놓고 좀 정리를 하자. 그런 말을 좀 같이 나누고 싶네요.